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 17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장은 성경을 딱 찾아서 읽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 족보가 나와요. 족보. 족보가 나오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족보의 비밀. 족보의 비밀입니다. 족보의 비밀.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 족보가 나와요. 족보. 왜 마태복음은 족보로부터 시작하느냐? 마태복음은 그 구독하는 대상자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이 마태복음은 대상이 이 복음을 드려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유대인.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하느냐면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의 복음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유대인의 복음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교육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이 관심사를 찍어주지 못하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관심사는 뭐냐? 유대인들은 족보를 그렇게 중요해. 족보. 그래서 바울이가 그 디모데에게 족보에 너무 착념하지 말라고 그러긴 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사람들은
굉장히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쓴 거예요. 유대인들은 족보. 그래서 이 족보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족보. 족보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참 이게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 족보에는 여자가 원래 안 들어가요. 원래. 그래서 우리나라의 족보에도 보면 여자는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유일하게 여자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가 누구냐? 첫 번째 보면 누가 나오냐면 다말이 나와요. 다말. 다말이 누구냐면 다말은 유다. 유다입니다. 유다예요. 참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다말이. 이 다말이가요. 첫째 남편, 둘째 남편 다 이게 이제 잡아먹어버리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잡아먹을 게 없으니까 시아버지한테 가. 시아버지하고 붙은 사람이 이 사람이 유다가 이 다말이가.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이거는요 성경은 그래서 육신으로 봐버리면 성경은 망해버려요. 성경은. 그럼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냐? 이거는 예수가 오는 길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들 나름대로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우리도 예수가 다시 오는 길을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사명 감당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 교회도 다 끊어져 버리고 예수 하나도 안 믿는 놈들만 있어 버리면 그러면 어디로 재림한 데야?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애쓰고 힘써서 사명 감당을 해야 돼. 예수가 오는 길이 끊어지지 않고 예수가 오는 길을 우리가 준비해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왜 온 줄 아십니까? 당신의 길을 내리려고, 당신의 앞길을 평탄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예수가 오기 전에 뭐했냐? 두들기 부신 거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완고하고 완악한 유대인들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아까 막 또 전 목사님에 대한 그 욕하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만 왜 욕을 하느냐? 완고하고 완악해서 심령이 안 깨어나니까 두들겨 부시어버리는 거예요. 바늘로 바위가 안 깨지는데 바늘로 폭폭폭폭 찌른다고 해서 이게 깨집니까? 안 깨지지? 그거는 오한마로 때려 부숴버려야 바위가 깨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대에 못 깨어나니까 이게 막 두들겨 부시는 거란 말이에요. 부시는 건데 길입니다. 길.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결코 이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요상한 거예요. 이건 참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기생나압이요. 기생나압. 기생나압이 나와요. 참 기가 막힙니다. 기생나압. 기생나압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요? 룻입니다. 룻. 룻기서의 주인공 룻이요. 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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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 누구요? 바세바입니다. 바세바. 바세바. 솔로몬이 어머니 다윗하고 대낮에 붙어먹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보면요 기가 막힌 여자들이에요. 하여튼 정과가 화려한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흠이 많은 여성들, 그것도 남성이 아닌 흠이 많은 여성들을 이렇게 갖다 올려놨냐? 그거는 뭐냐? 그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상고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뭐예요? 죄인을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죄인. 죄인이에요. 죄인.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고 뭘 하러 왔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건 뭐냐? 모든 인생은 뭐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니들도 똑같아. 이 여자들처럼 다 부정한 이제 부정하고 다 보세요. 룻 보세요. 룻 전 남편이 있었잖아. 전 남편. 바세바도 그러고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우리는 뭐냐? 전 남편하고 살다가 이혼한 사람들이요. 전 남편이 누구라고요? 마귀잖아, 마귀. 여러분들 다 마귀하고 살다가 왔어, 마귀하고. 마귀가 여러분들이 다 전 남편이야. 전 남편.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마귀하고 살다가 지금 이혼한 거야. 아멘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다. 나는 죄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의인을 구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었지.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이요? 우리는 다지. 다 원수 마귀로부터 다 더럽혀진 몸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뭘 의인이 의인이는 개뿔은 의인 없어요. 다 이걸 말하려고 족보를 말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다 누구냐? 다 보면요, 이 사람들이 다 유다 뭐요? 예수의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누구요? 보아스. 보아스가 다윗의 할아버지잖아요. 그 다음에 밧세바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뭐냐? 다 육신적으로 보면 부정한 여인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예수와 산 사람들이요. 또 예수와 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를 가졌죠. 그러니까 죄인의 의미로 봤을 때는 우리는 원수마귀 사단이하고 이미 한번 살다가 이혼한 사람들이요. 부정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또한 이들은 뭐냐? 예수와 함께 산 사람들이 다 예수의 모형이잖아.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천당은요. 천당 지옥은 뭐냐? 죄가 많아서 천당에 못 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와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죄는요, 잘 보세요. 이 죄는 이게 죄란 말이에요. 꼭 벌레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죄인데 이 죄는 본질적인 죄가 있고 본질적인 죄가 있고 형상적인 죄가 있어요. 형상적인. 그러나 이 본질적은 뭐냐? 그것을 일으키는 힘이란 말이에요. 에너지. 그 죄를 짓게 하는 원동력. 아멘. 자동차가 바퀴가 돌아가잖아요. 바퀴가 돌아가서 우리가 속력을 내서 가는데 그것을 일으키는 뭐예요? 휘발유가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라고 그러지, 그놈의 에너지. 그것의 에너지가 타서 불을 팍 하면서 자동차역으로 하여금 달려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인데 본질적인 죄. 요거는 죄의 근원이야, 죄의 근원. 그러면 이 형상적인 건 뭐냐? 얘가 일으켜서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실패하고 그 마음에 분노가 일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로 때려 죽일 수가 없으니까 누구요? 아벨 자기 동생. 저 새끼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았을 텐데 저 갓나 새끼가 말이야 있어가지고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제사를 못 지냈다. 꼭 우리는요 뭐가 하면 옆에 사람 물고 들어가는 그게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분노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인을 보고요
너 왜 얼굴이 어? 얼굴이 그러냐? 왜 네가 분노내냐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성경을 보면 자 창세기 예, 몇 장이요? 창세기 한번 찾아봐요. 그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내고 나서 지금 나오는 거. 자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자 창세기 3장 쭉 내려가봐요. 쭉쭉 내려가고 쭉쭉쭉쭉 내려가서 4장. 아 이거 이제 4장 들어왔죠? 자 내려가봐. 쭉 내려가봐. 4장 내려가서 자. 자 보세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면 어찌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나. 이거 잘 봐봐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뭔 걸 봤냐면 요 죄를 본 거야 하나님이. 아멘? 요 죄를 본 거야. 예. 야 너 임마 왜 임마 안색이 변해 왜 열받았을 마. 이거 뭐냐 안색이 변한다는 건 지금 속에서 죄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문에 앞으로 엎드려지는데 네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가 너를 원하나 죄를 다스리라는 거야. 죄가 원한다는 건 뭐냐면 이씨 죽여버려 이씨 막 속에서 불불 끓는데 뭐요? 죄를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참으린 자를 세 번을 써보라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이걸 세 번을 참고 나면 그 사람을 이해가 돼. 막 속에서 저 그런 외쳤다고야. 그래가지고 성질이 나온 대로 탁 뱉어버리면 이제는 그 사람은 상처를 받거나 사고가 일어나는데 아니야. 참아야 돼. 다 참아야지. 이게 죄를 이게 죄가 지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원한다는 거는 뭐냐면 이건 본질적인 죄예요. 본질적인 죄. 저 죽여버릴까 저거 저거 씨 이걸 원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죄를 다스리는 거야.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지 못하고 이 야 죽여버려 저 새끼 돌멩이로 까 대가리 까 그렇게 해서 이게 충동을 일으켰더니 에라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이거 들어서 돌멩이로 머리통을 깠단 말이야. 아벨을 깠단 말이야. 그게 형상적인 죄란 말이야. 기다리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요 죄가 누가 더 크냐 누가 적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기준은 뭘 가지고 오냐면 본질적인 죄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형상적인 죄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누가 더 잔인하게 했냐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 이걸 가지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 이걸 봐요. 요놈이 일으킨 거거든 요놈은. 요건 그냥 나타난 형상이요 열매요. 요놈이 문제란 말이에요. 요놈이 요걸 누가 주관하고 있냐 원수마귀 사단이란 말이야. 그래서 유산 때문에 부모를 때려 죽여가지고 땅에 묻었던 그 이제 그 사건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몇 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조사를 해보면 그거는요 성 크리스찬이나 영계를 아는 사람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막 그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막 섭섭한 분노. 그래? 안 줘? 이씨. 이렇게 분노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런데 내 속에서 누가 죽여버려. 죽이면 다 네 거잖아. 이렇게 누가 충동했다는 거야. 누가 어떤 시커먼 게 왔어. 그래서 때려 죽였다는 거야. 그리고 그 연약한 몸에 그 이름이 누구냐 걔. 그 연약한 몸으로 그 마당에다가 그냥 깊이 파가지고 몇 메타 밑으로 엄마 아버지를 다 묻어버린 거잖아요. 예. 보통 사람이 포커네인으로 팔 만큼 깊이 파고 묻어버린 건 자기 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느냐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욕을 보지만 하나님은 욕을 보는 거예요. 아멘. 욕이 없었다면 욕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죄 때문에 천당을 가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뭐가? 예수가 없어서 가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서.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원수, 마귀, 사단이하고의 관계를 가지면 우리는 다 어디냐? 응? 어디냐? 우리는 이거는 살몬. 다 우리는 다 응? 살몬이요. 살몬. 살몬. 삶은 단갈이야. 달갈이 아니고 살몬. 살몬. 살모사가 아니고 살몬. 예. 그래서 이분들은 다 예수와 살았다는. 그래서 결국 천당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와 살아야 돼.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한 관점으로 보면 이들은 다 뭐냐? 죄와 관계를 가지고 산 사람들이고, 또 한 관계를 보면 이거는 예수와 산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한계는 뭘 보여주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우리는 다 더럽혀진 죄로부터 더럽힌 인간이다. 그러나 그런 죄인이라도 예수와 사는 사람은 뭐예요? 천당 간다. 왜 이들이 이런 부정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올라오느냐? 바로 그들은 예수와 살았어요. 예수와 붙어먹었기 때문에 이들은 족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깨달으셨어요? 이 진리에 확실히 서버려야 돼. 이걸 알아야 원수마귀 사단이가 나를요 밀가볼 듯이 못 가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심판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죄를 지어요. 안 짓는다고? 아이고, 사는 게 죄라 그랬어. 성철 스님은요 우리가 사는 게 죄라 그랬어. 맞잖아요. 사는 게 죄요. 살면서요 뭐 맨날 축복만 까불레스만 우리가 해주나요? 열받으면 막 개새끼 소새끼 막 뒤져라 막 그냥 막 얼마나 저주를 해요. 얼마나 저주를. 우리가 이게 살면요 살면서요 아이고 감기 바이러스를 내가 다 퍼뜨려버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다 퍼뜨려버리고 내가 죽어서 안 살았으면요 안 퍼뜨렸을 텐데 그런 거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 그게 죄예요. 죄. 다 삶이 다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끌려당기면 안 돼. 아멘이요. 아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심판받아. 천당은요 죄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못 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가. 예수 믿어야 돼. 아멘. 그거 말씀하려고 이 족보를 줬어요. 두 번째 족보의 비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족보의 비밀 두 번째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족보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다 뭐라 그랬어요? 대수가 뭐라 그랬어요? 대수. 대수가 다 14예요. 14. 자, 아까 막 봐봐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자, 아브람부터 뭐라고? 아브람부터.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다윗까지 14대. 그다음에 또 누구요? 다윗부터 또 누구까지? 바벨론까지. 자, 그다음에 또 바벨론부터 또 누구요? 그리스도까지. 자, 14개다 그랬어요. 14개까지.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다윗에서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14대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14대가 여기까지는 안 맞아요. 쉬어봐요. 몇 대냐? 13대, 13대. 예. 여기는 13밖에 안 돼. 그러면 성경이 구라치고 있네. 이거 뭘 말하는 건가?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자, 지금 대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가 14대. 그죠? 14대. 다윗에서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 맞아요. 근데 바벨론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개가 아니고 13대야. 13. 한 마리는 그럼 어디 갔냐, 이거 말이야, 말이. 자, 잘 보세요. 자, 다 맞아, 다 맞아. 그러면 성경이 실수했느냐? 성경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요, 성령. 성령, 성령. 성령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 자, 디모데 후서가 나와라. 디모데 후서가 나와라. 아, 자, 쭉 내려가 봐요. 쭉. 자, 자, 쭉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모를 때는 처음부터 다 찾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3장 자, 어디 갔어? 자, 또 듣는 거 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 됐어요. 3장 16절 시작. 아멘.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다. 이거 감동이 뭐냐면 르하우예요, 르하우. 이거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뭐예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토탈 66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요. 그 전능하신 분이 실수할까 안 할까요? 안 하지요. 그럼 뭐냐? 왜 빠졌을까? 자, 뭘 말하려고 그러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하나를 빼먹은 이유가 왜 빼먹었냐? 바로 이 하나를 빼먹는 건, 예, 여러분 이제 할렐루야 할 시간이요. 바로 뭐냐?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갈 사람이라, 이어갈 사람. 깨달으시면 아멘. 이것을 말하려고 족보 하나를 틀리게 만든 거야. 다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성령이 실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성령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를 빼먹었냐? 왜 이걸 비워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은 나요, 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더 집어넣으려고 동간 하나를 비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족보의 비밀이에요. 이게 족보의 비밀. 누구 때문에 이걸 비워놨다고요? 바로 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의 족보의 사람들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거듭났다 그래.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말이 뭐예요? 다시 난다는 거거든.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낳았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고 다시 나는 거예요. 뭘로? 예수로 다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14대, 여기서 여기까지 14대, 여기서 이 10세대를 댄 것은 왜 14대, 14대 해놓고 하나가 틀리냐? 바로 그건 하나를 비워놨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이 속에다 집어넣으려고. 예수님의 족보에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나를 집어넣으려고 나. 여러분은 들어가지 마요. 내가 들어갈 테니까. 그 자기 이름을 여기다 쓰면 돼. 자기 이름을. 그가 14대 내려오다가 14대라 그래놓고 왜 13대냐? 바로 내 이름을 여기다 넣으면 드디어 14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말하려고 주님이 하나를 비워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족보다. 아멘. 이게 족보의 비밀이에요. 이게 족보의 비밀.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예수가 나를 낳은 거예요. 예수가 나. 다 낳아서 다 모든 족보는 뭘로 나와요? 낳음으로. 그렇잖아요. 낳음이잖아. 낳음. 낳음으로 나는 거예요. 낳음. 누가 낳고 계속 낳음으로 하는데 여기까지는 다 맞아. 다 낳아서 왔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와서 하나가 딱 빈 거야. 뭐 하려고 그러냐? 그거는 바로 예수가 나를 새롭게 낳아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를 집어넣기 위해서 비우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생명책에 다 기록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의 족보에 다 들어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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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 해요 주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요 감사가 안 된다는 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는 다른 것이 다 안 되더라도 이 한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감사한 거예요. 아멘. 나 같은 인생이 말이야. 난 가끔 누워서 그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쯤 내가 이 세상에 존재는 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존재할까? 죄악으로 인하여서 살지도 못해. 아이고, 나는 내 삶을요, 과거의 내 삶을 돌이켜보면요, 아이고, 지금까지 살지도 못해. 나는 살 수도 없어. 살 수도 없어요. 방탕한 생활에.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신혼 때도요 내가 유서를 다 썼어요. 큰애 낳는데 큰애를 낳았는데 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면요 막 위산이 넘어와가지고 위가 안 좋아가지고 그때는요 내 허리가 26, 27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말랐어요. 체중은 52kg, 53kg 그렇게 말랐어요. 왜? 못 먹었어요. 막 그냥 위가 너무 아파서 밀가루요? 아이고, 그거는요 부자들이나 먹는 음식이에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 막 그래가지고 막 구토하고 막. 그래서 나는 암 걸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나 암인 줄 알았어. 암. 방탕한 생활을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면 그 죄는 용서해줘요.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서 망가진 것은 내가 대가를 치러야 돼. 아멘이요? 대가 치러야 돼.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왜요? 하나님은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해 버려. 용서는 하지만은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방탕한 생활을 통해서 내가 몸이 망가졌거나 병이 들었거든요. 그거는 대가를 치러야 돼. 아멘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 이 한 사실만 알아도 감사해야 돼.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예수가 나서요 자기 족보에다 집어넣은 거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요 마태복음 강의를 듣다가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왜 내 눈가리는 저런 게 안 보였을까. 우리는 다 열네대라고 그래서 열네대인 줄 알았지. 근데 쉬어보니까 열세대밖에 안 돼. 가서 쉬어봐요. 왜 놔뒀다고? 예수가 나를 낳아서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아멘. 내가 들어가야 드디어 열네대가 되는 거예요. 열네대. 내가 들어가면 드디어 열네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이거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결국은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새로 낳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갖다가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야.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도 족보를 좋아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명예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서 유대인들 좋으라고 이 족보 얘기를 해놓은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표면적인 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거지만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거 해놓은 거야. 이 족보는요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요 우리.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나를 족보에 넣었단 말이에요. 족보에 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쭉 말씀했는데 보니까 하나가 빈 거예요. 그건 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거듭나면, 새로 나면 그 족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를 예수님이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놨던 거란 말이에요. 족보를 통해서 그것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나 같은 죄인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 있는 거예요. 이거요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요 에? 병원에서 잘못 바뀌어가지고 이병철이요 손자로 만약에 내가 족보가 바뀌었다고 생각해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겠어? 참 난리 나버리지. 난리 나버려. 요즘에 병원에서 새끼들이 잘 바뀌니까 잘 저 손자들 다음에 나면 잘 지키시오. 아이고 옛날에요 성남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약간 분수기 집사예요 그 양반이. 갖고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데 신방을 갔어요. 가가지고 집사님 내가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모는 누워 있고 아기는 저쪽에 이제 그 저기 뭐예요 그 아기들 있는데 있고 그래가지고 가갖고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집사님 손녀를 낳았다며 한번 데리고 와봐. 그랬더니요 애를 데리고 왔는데 너무 큰 놈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아따 걔 애비가요 몸이 막 퉁퉁해 막 저 아주 퉁실퉁실해요. 그래갖고 아 엄마 아빠를 닮아서 애가 이렇게 큰가? 장군을 낳았네. 장군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있다가 엄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걔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글쎄 애기 지금 며칠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애가 크대야? 이제 그랬더니 그래갖고 가서 그러더니 어메 그렇게 이상하네. 그러고 가서 갔더니 정작 자기 손녀는 그다음 니어놓고 남의 새끼를 데리고 온겨. 그래갖고 내가 에라이 진짜 푼수 같은 할매 진짜 자기 손녀도 모르고 데리고 난리야 정말. 아이고 참네. 마이 목사냐 그럴 수 있는 거지 마. 김순자 집사인데 순자 씨 참네.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저 막둥이 애를 낳을 때 그 병원에 가서 낳았는데 우리 집사는 뭐요 조심하라 그랬어.
그때 옛날에 김순자 집사 남의 새끼 데려온 거 보니까 우리 막둥이도 박근랑 보니까 그래갖고요 또 막둥이가 크면서요 하, 이게 애기를 갓나이 낳는데 우리 둘째하고 갓나이 때는 얼굴이 똑같아 사진을 찍어놓으면 요놈인지 저놈인지는 몰라요 이제 크면서 좀 변형이 되는데 얼마나 등발이 크는지요 그래가지고 애가 하도 먹는 것도 그렇고 사고를 너무 많이 쳐서 아우 저 새끼가 병원에서 바뀌었나 우리 집에 이렇게 그랬대. 하나님이 그 새끼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더라고. 참나 하도 어렸을 때 내가 사고를 쳤더니요. 우리 막내가 그렇게 사고를 쳤어 그냥. 아이고 학교에서 전화하고 막 가슴이 뜨끔뜨끔 거리야 그냥. 뭐 때문에 또 불러나. 가보면요 불러면 가서 학교 가면요 한 사고 쳤어. 아이고 참. 근데 지금은 제일 얌전해졌어. 26살이 되니까. 직장도 잘 다니고 이제 그런데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그 새끼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우리 부모를 내가 우리 속을 새기거든. 그러니까 새끼가 통해서 나를 또 속세기게 하더라고. 예. 우리 큰애는요 애펌대로 살았어요. 태광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예? 기독실장 하면서 그냥 목사님 그 교목 목사님 그냥 설교하면 다. 애들 모으고 찬송 인도하고 예배 준비 다 해주고 그렇게 애품대로 컸는데 우리 막둥이는 완전히 반대. 그래갖고 우리 큰애 때문에 내가 학교 가서 설교하고 또 뭐 스승의 날 가서 또 일일 교사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아 이거 이 새끼가 사고를 하도 침바람이에요. 설교고 뭐고 다 끊어져 버렸어. 근데 막 애들을 두들겨 패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덩치가 큰 놈들이 막 이게 보통 막 예, 90kg 이상 나가고 키가 80이 넘는 놈들이 얀일곱 명이 으악 어울러 댕기니까 그냥요 중학생들인데도 선배들이 건들도 못하고 그리고요 그냥 애들이 말만 하면 그냥 위약감을 줬다 위약감 조성했다고 이렇게 불려댕겼어 위약감 조성한다고 때리지도 않고 뭐 돈도 뺏기도 않고 자기들이 자진납세했는데도 돈 뺏었다고 하도 덩치가 크니까 자진납세해가지고 애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리고 또 담장 밑에서 또 아들끼리 숨어가지고 담배 피운 게 또 걸려가지고 참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주님이 나를 안 낳아줬더라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 쓰레기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야 끝나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너무 사람들이 생각이 가볍다고 생각해 여러분 보세요 나는요 태어나서 하도 아들이 안 나니까 아들이 귀하니까 그 위로 형님들이 둘하고 누나가 한 사람 죽었단 말이에요 아기 때 다들 막 5살 4살 될 때 옛날에는 애들이 많이 죽잖아 홍역, 볼거리 뭐 이런 걸로 많이 죽으니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 엄마가 아기를 못 나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가서 불공을 들이면 이제 애를 낳는다 그래가지고 나는 내 이름이요 전라도 구리에 가면 화엄사라고 있어 신라시대 때 만든 유명한 절이잖아요 화엄사에 내 이름을 갖다 올려놨어 우리 아버지가 그 불공 드리면서 애 하나 낳게 해달라고 그래서 난 태어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부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니 부처님의 은혜로 태어났으니 그렇게 살다가는 그건 지옥이지 뭐 지옥 지옥이야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가는 길이 얼마나 많아요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화도 그렇고 삶을 통해서 얼마나 길이 많냔 말이야 망하는 길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한 이것이요 얼마나 기적이요 성철 스님 같은 사람이요 예수를 믿었으면 얼마나 위대한 종이 됐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분도 예수를 못 만나고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모르는 거야. 수도 없는 사망의 길이 우리 앞에요. 수도 없이 널려져 있잖아, 사망의 길이.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걸 다 여러분 뭐 영화에 보통 데 보면 어디 가면 막 이 여기에 막 이렇게 이게 징검다리 같은 게 놓여 있잖아. 뭐 오징어 게임도 그렇더만. 그렇고요, 요거를 잘못 밟으면 여기 푹 빠져버리잖아요. 오징어 게임 봤어요? 이정재 나오는 거 유명한 영화. 야, 누가 그렇게 잘 만들어놨지? 그렇고 이거 이제 가보면 그게 돈의 욕심. 이 한 게임 한 게임 끝날 때마다 죽은 사람의 숫자만큼 돈이 쌓이는 거야, 천장에. 그거라는 거야. 인간의 욕심과 그다음에 그 절망적인 순간의 인간의 모습. 예, 평안할 때는 막 야, 우리 같이 살자. 우리 돈 같이 나누자 그래 놓고 막상요 딱 죽음 앞에 서니까요. 네가 죽으라 그러잖아요.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본 모습을. 그래 가지고 이거 게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앞에 간 사람들이 쭉 가다가 잘못 밟으니까 퐁 떨어져 죽어버리잖아요, 밑에.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또 요리 가는데 잘못 가면 그냥 깨져서 죽는 거야, 이게. 응? 꼭 이 원리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멸망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많냔 말이야. 자칫 잘못했으면 우리도 퐁 빠져서 지옥으로 빠질 건데 그것을 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벗어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음으로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한 것,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 목해고 개뿌리고 안 돼도요, 이 은혜 하나만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아멘이요. 아이고, 그런데 우리는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엉뚱한 거 가지고 쌈박질하고 엉뚱한 거 가지고 막 불평불만하고 그래.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예수가 나를 낳아서 이 족보에다 딱 집어넣어 준 거야. 그래서 14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자, 이거 말하려고 족보를 말씀한 겁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예수가 나를 낳아 주심으로 내가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숫자가 이루어진 거예요, 14대. 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로부터 나음을 입어 족보에 입적됐다. 아멘. 불교에서 그래, 입적이 됐다 그래, 입적. 불교에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낳아서 여기다 집어넣어준 거란 말이야. 그래서 드디어 14대가 된 거야. 이걸 하려고 성령이 그렇게 참아왔단 말이야. 소쪽새가 그 한 번 울려고 그때까지를 기다린 거예요. 그 내용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 족보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족보의 비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족보의 비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이 한 면으로 보면요, 다 이분들이 누구냐? 다 한가닥했던 여인들이요. 이건 뭐냐? 다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말하기 위해서. 다 죄인을 말해.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갔냐? 이들이 다 예수와 살았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잖아요. 예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보아스? 당연히 예수죠. 내가 룻기서 있잖아, 룻기서. 룻기서 설교 한번 들어봐요, 룻기. 그 다음에 다인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왜 이들이 예수의 족보에 올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살았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이 대순대 나무를 통해서 쭉쭉쭉쭉쭉 대가 이어지는데 왜 마지막에 와서 13개밖에 안 되냐? 바로 예수가 나를 낳음으로 14대를 만드는 거예요, 14대. 아멘. 이 한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라 말이야. 예, 이젠 우리가 누가 됐어요? 예수의 족보요. 그러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패밀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패밀리. 아멘. 할렐루야요. 이 한 사실을 믿고 여러분 늘 믿음으로, 아멘, 늘 감사함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요, 웬 축복인가요? 아버지여, 예수가 나를 낳음으로 예수의 족보에 이어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오늘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떠져 돌아가는 그 걸음 위에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힘입어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와 함께 사는 복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저들의 사업장도,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직장도, 저들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승리하는 삶이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